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끝나고 오늘이 첫 번째 법회가 되겠습니다. 해양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은 거의 3개월 정도를 준비 기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예년과 다름없이 더 많은 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원만히 잘 회향됐다고 평가합니다. 식사도 더 많은 분들이 하시고 가셨고, 점심 공양 시간에 작년보다도 더 질서가 있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 공양 때 혼잡스럽지 않게, 작년보다도 비교적 혼잡스럽지 않게 질서정연하게 잘 공양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각자 개별적으로는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질서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축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많은 분들이 문등, 연등, 모연문을 가지고 가서 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모연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모연한다는 것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신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자비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모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연을 단순하게 연등 모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게 되면은 모연하기가 더 힘들죠. 법을 전법을 한다. 부처님의 법을 전법을 한다. 또 불자를 한 사람 더 인연 맺는다. 이러한 전법의 마음으로서의 모연을 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모현을 여러분들이 매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다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 불광 가족 여러분들에게서는 감사하고 아마 어느 사찰 그 불자들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불광 가족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러한 전법의 의지를 가지시고 법등 가족들을 챙기고 모연을 하고 그리고 전법을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 내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주는 그러한 손길서부터 시작을 해서 식사를 하고 배식을 하고 그리고 질서를 안내를 하고 그리고 함께 행사에 동참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안내를 이렇게 하고 하는 그 모든 분들이 이 훌륭한 행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행사가 단순하게 하나의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 봉축 행사가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수행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모든 분들을 우리 가족처럼 모시기 위해서 안내도 하시고 그리고 소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이 칭찬의 얘기는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다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부분 다 낱낱이 거론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무슨 불사가 있든지 간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맞잡고 해 나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는 내일입니다마는 내일이 하한거 입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법회 있고 내일 하한거 입제 법회 있고 그래서 연속 이틀 이렇게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하한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하한거 기도 입제 기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한거, 안거 유래와 안거 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경률론이라고 하는 3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장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 진리를 말씀해 놓으신 것이 경장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디까야라고 하죠. 근데 율장은 마하바까라고 그럽니다. 율장은 마하바까. 거기에 마하바까에 보면은 안거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안거가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 마하바까는 율장이라고 그러는데 계율, 율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그 변화된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요즘은 논문이다 그러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것을 논문이라 그러죠. 이 불교에도 경과 율에 관련해서 논문을 써놓은 그런 여러 보살이나 조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논장, 논문, 그것을 논장이라 그래서 이게 경율론 해서 이제
3장이라 그러죠. 이 3장에 대해서 통달하는 분을 3장 법사다 그러죠. 3장 법사. 3장 법사가 옛날에는 많이 계셨죠. 중국에도 계셨고 한국에도 3장 법사가 계셨습니다. 그때의 3장이라고 하는 것이 논경률론에 대해서 박사 급의 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3장 법사다 그러죠. 요즘은 이제 그 3장 법사라고 그렇게 어느 분에게 칭호를 그렇게 3장 법사다 이렇게 칭호를 붙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최근에 최근래에 한 스님에게 3장 법사 또는 당신이 자칭 나는 3장 법사다 이렇게 하시고 계셨던 분이 바로 서경보 스님이시라고 열반하셨습니다. 서경보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는 3장 법사라 이렇게 하시는 분 칭호를 붙인 분이 지금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을 다 통달한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하면은 바로 그 경률론 3장이 다 그게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 이렇게 목판으로 이렇게 그 새겨놓은 것이 이제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경률론을 다 한꺼번에 통칭해서 팔만대장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하박가 이것은 이제 한문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범어를 얘기죠. 마하박가를 한문으로 율장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제가자 5계로부터 수작해서 10계, 48경계, 보살계 그리고 비구계, 비구니계 이런 계율이라고 하는 덕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계율이다 하면 계는 이 5계, 10계, 48경계, 비구계, 비구니계 이런 덕목을 계라고 그러고 율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 조직이 있으면은 그 조직에 규칙이 있지요. 그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 공동체의 규칙이 있는데 이 계라고 하는 이 덕목을 말고 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율은 그런 규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거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마하바까바라고 하는 율장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그 계와 율을 안거 생활에서는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계율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박가바의 어떤 제도나 생활의 문제나 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율장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율장에 보면은 이제 승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세세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회의의 방식도 들어있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까지 이 율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 율장에 보면은 이 안거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안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자세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마하박가에 보면은 세종께서 왕사성 라자가하라고 하는 지명이죠. 왕사성의 벨루숲에 있는 칼란다 카니바파 칼리바 이것은 그 공원 이름입니다. 공원 동산이라고 하는 공원 이름 칼란다 카니바파라고 하는 동산에 머물게 계실 때였다. 그때 비구들은 안거 제도가 생기기 이전이어서
겨울이건 여름이건 비가 오건 비가 오는 우기이건 상관없이 늘 유행을 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비구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했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의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생활을 하고 난 다음 얼마 시기가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승가 공동체가 완성이 되고 그 승가 공동체의 내에서 뭐 이러한 계율을 지키고 이러한 율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승가 공동체 운영의 제도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는 그런 초기 시기입니다. 인도는 사계절이 두드러지가 않죠.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이 뚜렷하는데, 그래서 여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아주 극단적인 계절에 이렇게 있는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늘 따뜻한, 늘 더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이건 여름이건 이 얘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만들어서 넣은 건데요. 전이어서 겨울이건 여름이건 겨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기, 비가 오건 비가 오지 않건 이것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관없이 늘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늘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운수납자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 따라. 구름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듯이 운수납자는 구름 따라 이렇게 이 전국을 헤매고 인연 따라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그 여행을 하면서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 날씨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단 말이죠. 우기가 한 3개월이고 금기가 뭐또 일정 기간 동안이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우기, 금기 뭐 이런 것들이 한두 차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기는 여름에 있죠. 그리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계절에 따라서 생활의 방식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절이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인도의 수행자들처럼 그렇게 유행을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느 가옥을 짓고, 가옥 안에서 가옥 생활, 가옥 내에, 건물 내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 조건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고 난 이후에 얼마 기간은 절이 없어요, 절이. 정사가라고 그러죠. 절이 없어요. 계속 이제 길에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그랬죠. 그 이후에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절을, 정사를 지어서 이제 시주를 하죠. 그때부터 부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사에 머물면서 정사의 사람들에게 절로 사람들에게 모여들게 해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시고 거기서 법회를 하고 사람을 제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정사가 짓기 전입니다. 정사가 생기기 전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이제 늘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불평을 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거기는 우기 때문에는 이제 이 건기 때는 풀이 이렇게 자라지 않다가 우기 때문에 새로운 새싹이 이렇게 돋아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기 때 사람이 걸어 다니면은 이 새싹을 짓밟아 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우기 때는 이 비가 이렇게 땅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땅에 미생물이 많이 이렇게 있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바닥을 걸어 다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미생물을 많이 밟아서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출가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의 계율이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의 덕목을 파괴를 하는 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이 미생물도 있고 식물도 있다는 거예요. 식물의 새싹을 갖다 짓밟으면은 새싹이 부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계율의 첫 번째 덕목, 불살생계를 범하게 되게 되는 것이 이제 유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늘상 이렇게 머물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밑을 걸어 다니게 되면 거기에는 뭡니까? 짐승들이 많이 있죠. 특히 나무 위에 이렇게 뱀들이 있게 됩니다. 뱀들이 있겠는데, 주장자를 짓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주장자를 자기 키보다 더 높은 막대기를 이렇게 짚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나무 위에 있던 짐승들이 뭔가 이렇게 지나가면 제일 긴 것, 그리고 제일 가까운 것, 부터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주장자를 자기 키보다 더큰 것을 이렇게 막대기를 짚고 다니면은 이 위에 나무 위에 독사가 있다가도 뭐가 움직이면 이렇게 물는 것이 이제 주장자를 물게 된다. 사람 머리를 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주장자를 짚고 다녔다. 그래서 주장자가 생기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법문을 설하는데 모두 사용하게 됐고 종교적 하나의 큰 위, 이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짚고 다니는 상징물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맹수 또는 동물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이렇게 우기에 많이 돌아다니면은 나무 위에 있는 이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그러한 위험도 있다. 그래서 우기에는 일반 부처님 제세 시에 이 부처님만 출가를 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외도들이라고 해요. 육사 외도들이라고 해서 여섯 종류의 외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요즘처럼 말을 하면 여러 신행단체라고 할까요? 여러의 뭐또 수행단체, 수련단체 뭐 이 뜻이듯이 그 당시에는 현직에서 퇴직하고 나면은 인간의 인생의 회향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출가를 하는 이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불교에서는 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거 경에 마하박가라고 하는 율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외도들이 그렇게 불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석가에 샤카족 성자의 제자들은 샤카족 성자라고 하는 것은 샤카족 성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부처님 제자들을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저 석가족 성자들의 제자들은 겨울이건 여름이건 우기이건 늘 유행을 하는가? 유행을 하는가? 늘 돌아다니느냐 이거죠. 한 군데 머물러. 우기에는 이 출가자들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고 비가, 이제 우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이게 유행을 하면서 수행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왜 석가족 송자, 부처님 제자들은 저렇게 돌아다니냐? 돌아다니면서 우기 때 식물의 그 촉을 밟아서 부러뜨리고 또 우기 때 길가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 미생물들을 밟아 죽일 수도 있고 또 자기 목숨도 나무 위에 있는 어떤 짐승들이 공격을 할때 자기 목숨도 위험을 한데, 이러한 자기 목숨이든 남의 생명이든
돌아다니면은 모두가 다 위험해지고 죽일 수 있는데 이런 살생을 하면서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런 불평들을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듣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유행하는 것, 우기에 유행하는 것을 불평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비구들은 먹고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 모아 온당하고 순조롭고 법도 맞는 이야기를 베푸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비구들이여 우리도 우기에는 안거를 하며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기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어느 일정 장소에서 모여서 안거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비구들아 우기 중에는 결코 유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는 악을 범하는 것이다. 비구들아 우안거를 시작하는 날인데도 안거 수행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는 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도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우기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닙니다. 이제 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런 생명을 해치는 문제도 생기고 자기 위험도 생기고 하지만 이분들은 하루에 한 개씩 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걸식. 걸식을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에 가서 걸식하고 저 마을에 가서 결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시주하는 사람들도 우기에 비 오는 속에서 시주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다. 이런 그 사람,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한 곳에 머물러야 된다. 머무르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걸식을 해야 되는데 걸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은 다른 사람, 다른 생명 이런 것들의 모든 문제가 있으니까 한 군데서 모여서 서로가 탁말을 하면서 안거 수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하게 그래서 처음 이렇게 우기에는 안거 생활이 안거 수행 정진의 기간으로서 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정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남겨놓은 것이 마하바까라고 하는 율장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거 기간에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일정한 거주지, 승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안에서 안거를 지내야 하는데, 한다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마하박가 율장의 가르침대로 계율과 보살과 안거와 자자, 승가의 제도와 의례, 의약의 조달, 의복의 제조, 승단 회의와 승단 분열에 관련된 일 등 일상생활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율장에 의해서 생활하는 안거 수행 전통이 오늘날 하안거, 동안거, 승가의 수행 제도로 정착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제세시에 이렇게 안거 우기 안거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동북아시아로 불교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동북아시아는 그 안거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기가 뭐 3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의 계절에 맞게끔 안거 제도가 정착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하안거, 동안거다는 것이죠. 여름에 더울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안거를 해라, 안거. 결제를 해라. 이것이 이제 우리 계절에 맞게끔 우기의 안거가 동북아시아, 중국과 한국,
대만, 일본에 와가지고는 이게 앙거 제도가 계절에 따라서 하안거, 동안거로 정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그래서 이제 앙거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생활의 그 상황들을 이 율장에는 하나씩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 제도를 갈마제도라 그럽니다. 갈마제도라고 회의를 대중공사, 우리는 대중공사라고 그러죠. 회의를 모든 대중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것이죠. 논의하는 것이죠. 우리 불광사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사찰 운영회의 또는 명등회의. 뭐 주요 간부 임원들 총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그 회의 제도를 그 갈마 제도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마 제도도 이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다 이제 그 위상이 다르죠. 중요한 뭐이 회의 결정사항 논의사항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가지고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것은 일상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한다든지, 이러한 갈마 제도로서의 지금 우리 현 시대에 맞게끔 정착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하안거, 동안거 때는, 우리는 1년 12달, 365일, 다이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 우리 불광사를 운영하게 돼요. 불광사는 바로 이제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그러죠. 사부대중 공동체. 사부대중 공동체 하면은 그 사부대중들이 소속된 그 공동체 내에서 그 개개인의 문제를 다그 사부 공동체 내에서 다 해결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완벽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공동체 내에서 그 아픈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병원을 보내서 치료를 하든지, 또 여기에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 공동체 내에서 모든 그 역량을 모아가지고 교육받아야 될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이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그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든지,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케어를 이 공동체 내에 사람들이 서로 봉사를 하면서 케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중요한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공동체 내에서 다 협력하고 돕고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해서 이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 일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그걸 바로 공동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바람일 공동체를 이제 앞으로 제2불광운동의 과제는 바람일 공동체 구성이다. 이것을 공동하겠다. 그래서 그 바람일 공동체 구성은 첫째, 출가한 스님들이 모든 것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의료, 뭐 의료복지, 건강, 그리고 교육복지, 교육하는 데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을 할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노인복지. 앞으로 이제 늙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면 주거 문제, 의식주 문제를 전부 다 여기 불광 내에서 출가 수행자들은 다 마련해서 보장을 하겠다. 이게 이제 승가 복지입니다. 이게 이제 승가 공동체, 승가 복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출가를 하면은 모두가 다 처음에 수거하는 그날부터
의료 보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여기서 보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승가 복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확대시켜서 제가 불자들의 이 복지 문제, 제가 불자들 소위 말해서 승가와 제가가 통합된 이 공동체, 복지 문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바람일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일 공동체. 그래서 제가자들도 이제 젊었을 때 스스로의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뭐 그 알아서 하시도록 하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여기 시설을 해서 모시도록 하자. 뭐 그 자제분들과 같이 함께 사시는 분들이야 뭐 같이 사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꼭 자제분들과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독거노인분들, 이게 젊었을 때 불광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뭐 시주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 협조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다 모셔다가 여생의 마지막 해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승가와 재가를 다 이렇게 노후의 복지 문제를 보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람일 공동체입니다. 바람일 공동체. 이게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종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런 절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케어하는 것이죠. 구제를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것이 이제 바로 바람일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데요. 공동체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여기에 마하바카의 내용에 보면은 계와 율이라고 하는 것, 즉 승가 공동체가 완전 그 승가 공동체에 대해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제도적 장치를 이 마하바카에서 다 완벽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그래서 마하바카의 율장은 출가하는 스님들은 반드시 첫 장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어봐요.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가 공동체 내에서 자기 처신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제가자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그래야 제가자로서의 어떻게 기도하고 수행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그 이 종교 공동체 내 바람일 공동체 내의 이론으로서의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이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바카라고 하는 이 율장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됐다가 이게 세 권으로 된 건데 됐다가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지 않고 잘 안 사니까 그것이 품절이 됐어요. 품절이 됐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책은 살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 마하 바깥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기가 필요로 한 내용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보면은 율장의 계율과 포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앙거 제도에 나오고, 앙거 속에서 자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자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포살은 우리가 하니까 다 알겠지만, 자자라고 하는 것은 다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이시여,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쭉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는 거, 수행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뭡니까? 내가
혹시 실수한 점이 있습니까? 하고 묻고 대중들한테 지적받고, 그래서 자기가 이 대중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중들한테 지적받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이러한 그 해이 제도를 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자. 포살도 했지만 자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자를 지금 현재 하지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찾고 그런 제도를 해서 설사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나쁜 부분을 계속 사람을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도가 계속적으로 잘 발전적으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자꾸 사람의 약점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약점 투성이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도 대중 앞에 나와서 대중들이여 내가 3개월 우기 동안 내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거스른 점이 있느냐? 있으면 얘기해라.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내가 혹시 인식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고치리라. 이게 부처님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대중들이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대중 속에서 이러한 나의 모습이 대중이 거슬렸구나.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어야죠.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스스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되겠죠. 그것을 고쳐가야만이 이 종교 공동체, 이 바라밀 공동체 내에 그 원만한 화합된 그러한 대중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가의 제도와 의례, 의례까지 다 규정을 했고 의약 초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돈 주고 의약을 사면 되지만 그리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렇게 다 돈 가지고 다 해적을 하지만 그때는 화폐 이런 돈 이런 것이 없이 있기 때문에 의약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복제도까지 여기서 다 어떻게 의복은 어떻게 해봐야 이제 분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시체를 쌌던 그 천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걷어서 그걸 빨아 그것을 뒤집어서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옷을 해입는 거다. 그렇죠? 그걸 보고 분소이라고 그럽니다. 이 가사가 보면은 다 조각조각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9조, 17조, 21조, 25조 이렇게 그 이 조고 수가 다른 것은 다 편수, 즉 조각조각이 그만큼 많다 이거죠. 25조를 입는 분들은 그 법계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7조 가사를 입은 사람은 금방 수계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3위 승들이 입는 가사이죠. 그런 법계 제도에 따라서 이제 조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조각은 시체를 쌌던 그 천 조각을 주워다가 그것을 깨끗이 빨아서 그걸 기어 이렇게 옷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입는 것이다 해서 그걸 분소이고 그 제도가 이제 가사로서의 이렇게 디자인돼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가사가 아주 고급 천으로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가 다 이 율장에 다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단 회의와 승단 분열에 관련된 승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회의 속에서 탁마를 하고 자자 속에서 탁마를 하는 것입니다. 승단이 분열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 것을 그리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까지 여기 다 규정을 해놨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인간 세상이나 지금 인간 세상이나
거의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한 것 때는 어떻게 살라. 일장에 보면 뭐 이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각자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율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기도 수행이다. 기도 수행. 그 기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그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요즘 현대적으로 현대인들이 현대사회에서 실천해야 될 그러한 하안과 프로그램이 뭐가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서 여기다 몇 가지 메모를 해놨습니다. 3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35분이 됐네요. 오늘은 문화법회를 해야 돼요. 문화법회, 문화행 프로그램을 30분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원래 말이 많아가지고 길이 있습니다. 그 하한거 프로그램만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하한거 3개월 기간 동안에, 3개월 기간 동안에 이걸 좀 꼭 이것 중에 한 가지는 해라. 이거죠. 한 가지는.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해도 하한거 해야 할 동안에 해봤냐 하고 물어보면은 없어. 없어. 결론이 없어요. 3개월 동안 불서 3권을 선택해서 읽어봐라. 한 달에 한 권씩 읽어봐라. 한 달에 한 권씩 못 읽겠어요? 금강경을 읽든지 초발심 자경문을 읽든지 아니면 불광충판서에 반야원에 가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불서 3권을 선택해서 한 달에 한 권을 읽어보라 이거죠. 이것으로서의 하한거를 하한거 기도를 삼으라. 이거 해보십시오. 이거 못하신 분들은 그 다음 거 18,000배를 해라. 18,000배. 하루에 108배 하면 돼요. 100일 동안. 할 수 있겠죠? 무릎 아픈 사람은 못하죠. 무릎 아픈 사람은 다른 걸 선택을 하면 돼. 그리고 참선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선을 하든지 하루에 와가지고 3번씩, 3시간씩 선을 하든지 뭔가를 하나 해라.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을 한 것 중에. 한글 금강경을 3개월 동안 7번 사경을 해라. 사경. 7번 사경을 해보세요. 3개월 동안. 뭐가 달라져도 달라질 거예요. 법화경을 해도 좋고, 사경반에 들어가서 사경을 해도 좋고요. 3개월 동안. 또 한 가지는 월 1회 가족과 함께 사찰 중심으로 순례 여행을 해라. 3개월에 3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을 데리고 사찰 순례를 해라. 그것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라 해야 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갔다 와가지고 뭐 그렇게 갔다 왔다 얘기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부처님의 도량을 가라. 한 달에 한 번씩. 그것 못하겠습니까? 마음먹게 달려있는 것이죠. 한 달은 불광사, 응? 한 달은 동명사, 한 달은 보현사, 뭐 이렇게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좀 미미하면은 한 달은 불광사, 한 달은 저 오대산 정멸보궁, 한 달은 저 남해 보리암,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유명 사찰, 풍광이 좋은 사찰에 가가지고 하룻밤씩 이렇게 자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갔다 오면은 가족들의 불교 정서가 달라진다. 가족 전법을 말로만 하려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공유 운동을 하라. 보시. 무제칠시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재물을 안 가지고도 일곱 가지 방식으로 보시를 할 수 있다. 시간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매일 우리 불광사 대웅전에서
대웅진에서 할지 보광당에서 할지 아직까지는 그 하한 그 기도 동참자의 숫자를 판단해서 기도하는 장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바람일 기도를 대웅전에서 사시 하고 있으니까 사시 동참을 하시라는 것이죠. 매일 어떻게 또 매일 하겠습니까? 놀 때도 있어야지. 놀 때는 놀으라고 놀고 기도에 나온 날이 더 많게 바람일 기도를 동참을 하라 이거죠. 이 방식대로 여러 가지 방식을 가르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식 중에 한 가지는 못하겠느냐. 본인이 집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집에서 108배만 해요. 그리고 손자 봐주면 되지. 집에서 108배 하루 한 번 하고 밥 해주면 되지. 집 지켜주고. 그래도 못하겠습니까? 이것들 중에.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걸 중에 한 가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한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부처님이 이걸 꼭 이렇게 해라.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악을. 이걸 해야 자기 업장소멸하고 자기 기도성취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